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여섯 개 말씀을 공부했는데, 어제는 그화 있을진저의 여섯 개 말씀 중에서 탐욕과 쾌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5장 전체가 포도원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고,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 좋은 포도를 맺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는데, 악취가 나는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를 열렸다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제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었는데, 어떤 들포도를 맺었느냐? 들포도는 하나님께 지은 죄죠. 그 이제 여섯 가지 화 있을진저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중에 두 개, 탐욕과 쾌락, 이 죄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나머지 이제 네 개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네 개의 말씀을 두 가지 범주로 좀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과 왜곡이라고 하는 두개 주제로 묶어서 오늘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화가,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지냐면은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짓을 할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하거나 거짓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닮아서 진실하고 또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것을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거짓으로 끈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동물이 가축이 끈을 내면은 그 수레와 동물을 묶는 끈이 있어야 되겠죠. 끈에다가 이제 이렇게 수레를 묶어가지고 수레에다 짐을 잔뜩 싣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수레가 끌고 가잖아요. 그 그림을 사용한 거예요, 여기에. 근데 그 끈이 뭐예요? 거짓. 거짓으로 끈을 삼았습니다. 수레의 끈을 거짓으로 삼고, 비유적인 말씀이죠. 그 수레에는 뭐가 가득 찼어요? 죄악이 가득 찼어요. 거짓말로 살아가니까 뭐그삶 자체가 다 죄악이죠. 거짓으로 끈을 삼고 그 수레에는, 인생의 수레에는 죄악이 가득 찼어.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그 죄를 수레에다가 다 실었어요. 수레에다 싣고 그 죄악을 일으키는 모든 근본 원인이 거짓이에요.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거짓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걸 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왜? 죄악을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 거짓으로 끌어서 하면서 죄악을 끌고 가니까 이 끌고 가는 것은 뭔가 굉장히 힘써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야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힘쓰는 일이,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고, 예?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탐욕과 욕심에 빠져가지고,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을 행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열심히 막 찾아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하게 하고 이래야 뭔가 돈도 벌고, 땅의 일도 잘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볼 때, 이 세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큰 문제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악을 행할 뿐만 아니고, 악을 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이. 깜짝 놀랄 말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에? 이르기를, 자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그 눈이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다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예? 악을 행하면서 막 힘써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힘써서 죄를 짓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죠. 어휴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 어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고 있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네요.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요. 아, 이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맨날 죄 지으면 화 있을진저 그러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그러고 메시지를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니까 막 전하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네. 수십 번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때 바로 즉시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만 가면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벌받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선포하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목사가 선포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가서 죄를 지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맨 처음에 죄 지을 때는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어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 죄 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데 그럼 약간 두렵죠. 근데 맨 처음 한번 죄를 졌더니 그냥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가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근데 한 두 번째 또 죄를 졌어요. 그래도 두세 번까지는, 한 세 번, 네 번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가책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 왜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말씀에 막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질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치시고 징벌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고 또 주일날 가면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사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요즘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신 분이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어리석은 자들 담대해져서 아무 일도 없네. 그러면서 어떤 확신이 생겼냐면 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자꾸 이렇게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 좀 겁을 먹었는데 아, 여러 번 죄를 지는데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또 내 동네 사람 이렇게 보니까 아, 저 사람 전부 나랑 비슷한 죄를 짓고 사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금방.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 속속히 보고 계신다면서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죄인을 심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요. 한번 해보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서 다루고 있죠. 로마서 2장에서 다루잖아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데 자꾸 뭐가 쌓여요? 숯불이. 죄악의 숯불이 쌓여. 예? 하나님 기다려주시는데 이 죄는 회개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져. 그러면 뭐 이 죄악이 쌓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예? 24절부터 30절에 보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역사 속에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의 끈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육신이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육신을 통해서 죄악의 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죄악의 끈이 다시 굵어져가지고 죄악을 끌고 다니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거짓과 죄악의 삶을 우리 인생의 수레에서 다 끌어내리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싣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왜곡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왜곡은 뭘 왜곡하냐면 선과 악을 왜곡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왜곡하는
가치를 전도시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치가 전도되면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되면은 그 사회는 어떤 사회겠어요? 이미 완전히 타락한 죄악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다 비유의 말씀이고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에 대한 뒤는 이제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선과 악을 어떤 것을 선이다 하고 어떤 것을 악이다 하고 하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21세기는 없다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한 21세기에는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어요. 각 사람들에 따라서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고 모든 일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 나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의 이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이 아니에요. 선과 악에는 절대적인 규범이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믿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 선이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선이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악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성경 말씀 66권. 우리는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은 선과 악을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껴버리고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자기가. 그래서 인간은 보통 자기에게 유익이다, 이익이 되면 선이라 그러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제일 먼저 타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지 않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너 저거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 하나님이? 예? 모르겠는데? 너 저거 먹으면은 잘 들었어요. 네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너 먹어봐. 그러면 네가 선과 악을 알 수 있고 네 판단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뭐라는 겁니까? 네가 지금 바보야 바보 너. 너 노예야 노예. 그런 거죠. 왜?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에? 하나님 이렇게 살면 선이고 이렇게 살면 악이다. 하나님 다 정해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는 자유인이 아니야. 에? 인간은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자유가 아니야. 그건 너의 생활이야. 그렇게 유혹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진짜 참 자유인이 돼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21세기 여러분 가장 큰 사탄의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겁니다. 요새 젊은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부모님 말씀도 거역해. 물론 이제 예수 잘 믿는 애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아,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내 인생은 내가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것이 인간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들은 다 자기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다르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밤 12시예요. 12시인데 내가 피아노를 치고 싶어졌어요. 예?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선이잖아, 사람들이. 선. 근데 내가 피아노를 멋지게 쳤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 새벽 기도 가야 돼, 지금. 예? 일찍 자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야?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면은 시장에 나와서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선이 달라요. 그럼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 말씀이 선이에요. 선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선을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는 권한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통치자들. 이 시대에는 통치자들과 재판관이 같은 일을 했죠.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은 이 시대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인을 벌주고 선인을 칭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3장에 국가가 하나님 그래서 국가를 세워놨다 그랬죠. 정부를 세워놓고 선한 사람을 상주고 선을 선하다 하고 악을 악해야 돼요. 그런데 재판관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해. 이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얘기를 잘 듣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분명히 잘못됐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이 악하다. B라는 사람이 선하다. 이렇게 정의롭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지가 악한 게 드러나겠으니까 재판관을 몰래 만나가지고 뇌물을 갖다 먹였어요. 돈을 갖다 먹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뇌물을 딱 받아 먹으니까 그 다음날 와가지고 갑자기 B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A가 선하고 뇌물을 받아 먹고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재판관의 가장 중요한 일,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부와 대통령과 그런 지도급 인사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공정하게 선을 선이라 하고 악을 악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선을 선이라고 악을 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재판관에 나오면 증인이에요. 증인. 옛날에 이제 증인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9계명, 10계명 중에 아홉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지. 증인은 뭐예요? 그 사건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증인의 역할이에요. 자, 재판관이 아무리 정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의롭게 판단하려고 해도 재판관이 사건을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네? 근데 증인들은 다 알아. A라는 사람 잘못했다는 거 알아. 이 사람 죄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증인이 가만히 보니까 뇌물을 받아 먹었을 수도 있고 저 사람 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우리 편이야. 이 B는 나하고 평상시에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한 사람이에요. 재판에 증인으로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지배하면 안 되겠죠. 증인의 역할은 뭐예요? 본 사람이잖아요. 악을 악이라 하고 선은 선이라 해야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어떻게 해? 내 편이니까 나랑 친한 사람이고 저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거짓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겠어요. 사회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큰일 나죠. 22절, 23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조를 잘 비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도 빼앗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재판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왜곡. 이건 심각한 거죠. 예? 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회도 지금 이런 것이 너무나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망조예요. 망조.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암담합니다. 지금도 우리 뉴스에 계속 뭐 나오는 게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년을 뭐 일을 했다래요. 그 일은 자체는 훌륭한 거죠.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억울한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을 돕고도 그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자체는 훌륭한 거죠. 그러나 일하다 보니까 후원금, 정부 기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다 들어왔는데 이 돈을 다 자기 개인 통장 세 개에다 받. 여기까지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확인된 것만. 통장을 받았어요.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부정이죠. 여러분 제가 헌금을 거두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직접 내지 마시고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통장에다 직접 입금해 주세요. 통장 번호 세 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나 개인 통장이야. 네? 똑같은 거예요. 개인 통장에 내주세요. 나를 믿고 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을 내는데 헌금 누가 냈는지 얼마를 냈는지 그 돈을 또 이 목사가 정직하게 다 교회에다 다시 내놓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일을 하고 뭐 그 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이 땅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악을 악이라 하고 선을 선이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지금 그 사람들과 같은 정치 행태를 정치적인 배를 탄 사람들이 예? 여당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변호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리고 이 좀 이 일을 세상에 알린 할머니를 갖다가 위안부 할머니를 공격을 하고 있어. 공격을 하고 있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악을 악이라 하고 선을 선이라 해야 되는데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도층들이.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앞으로 우리나라 깜깜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할지 진짜로. 예?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 편을 아무리 잘못해도 다 봐주고 너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안타까워요. 그 이 사람들의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누가 우리 편인가요? 누가? 우리가 남이가. 누가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은 똘똘 뭉쳐서 무조건 봐주는 거야. 네?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되고 중요한 위치에 포스트 지도자가 되면 아무리 자기 편이라도 네?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야 자기네 그 정치 집단도 더 지지를 받고 정의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집권당의 책임이라면 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 이건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보면 좀 진보 언론, 친여 언론들은 이 사건을 다루는 자체가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수 진보 나뉘어가지고 보수 신문은 좀 더 강, 이게 뭐야, 확장하려고 그러고, 예? 진보 신문은 축소하거나 왜곡하려고 그러고,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언론인이라면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요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다 누구나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념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자만 아니라면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 어느 게 선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공산주의가 아니라면은. 그러나 그것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자기가 선택하면 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을 선이라 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에?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나랑 같은 고향이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앞에 펴놓고 그 사람이 보수적인 성향이 있든 진보적인 성향이 있든 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수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보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악은 악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선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치에 함몰돼가지고 이념에 함몰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 진중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 사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진보 중에서도 아주 진보에서 왼쪽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진보 진영 하나에 엄청난 비판의 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질린 거예요. 자기들, 자기와 함께 운동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위선과 거짓에 질린 거예요. 이제 운동권의 한계가 왔다래요. 한계가. 그 양심적인 지식이니까 그런 사람이 말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공정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악을 악이라고 선을 선으로 선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인정받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회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누가 우리 편이냐 누가 내 편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 망하는 사회예요. 망하는 사회. 죄악이 가득한 사회.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직전입니다. 직전. 21절에 보면 이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인데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 편이냐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그런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 이익이 되고 내 편이고 나에게 좀 뭔가 유리하게 되면은 거짓말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이라 하고 악을 꾸짖고 선을 선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우리 아영께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해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모든 일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딱 삼아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선을 선이라 하고 악을 악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여섯 개의 말씀, 이렇게 살면 여호와의 화가 있다, 진노가 임한다 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 열매